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반죽 두께를 균일하게 하는 과정 니쿠와케 이야기입니다. 소바를 만드는 과정은 메밀가루에 물을 넣고 손으로 치대어 만드는데요. 그것을 반죽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메밀 반죽을 나무 밀대로 얇게 밀어놓은 상태는 뭐라고 불러야 할지 애매해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상상하는 반죽은 메밀이든 밀가루든 덩어리 모양을 하고 있어 설명이 삼천포로 빠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핑크색 부분이 메밀 반죽 전체의 모양이며 군데군데 얇은 녹색 부분이 퍼져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과정은 요츠다시입니다. 동그랗던 반죽을 밀대에 말아 손으로 눌러 펴면 녹색 부분은 얇게, 핑크색 부분은 약간 두꺼운 사각형의 메밀 반죽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아스팔트를 까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롤러차가 왔다 갔다 하며 평평하게 도로를 만들게 되는데요. 소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를 핑크색 사각 반죽이라고 치면 롤러차는 나무 밀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얇아진 녹색 부분은 놔두고 두꺼운 핑크색 부분을 펴주게 되는데요. 마구잡이로 펴게 되면 도로는 삼천포로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서울 쪽 방향으로 도로를 깔아야 한다면 정확한 방향으로 펴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통 수타 소바를 만드는 과정에도 도로를 까는 듯한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니쿠와케 과정이라고 합니다. 얇은 부분은 놔두고 두꺼운 부분을 펴게 되는데요. 그림에서 서쪽을 보시면 화살표의 진행 방향이 북쪽과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애써 메밀 반죽을 사각형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림처럼 밀대가 12시 방향으로 밀고 올라가면 두꺼운 부분이 올라가며 다시 동그란 모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반면 이번 그림은 밀대의 모양이 왼쪽과 다른데요. 파란 화살표 방향으로 밀어 펴주고 있습니다. 일본어로 니쿠와케는 고기를 분배하다, 나눈다는 뜻으로 두꺼운 부분에 살이 많고 뚱뚱하다는 의미이므로 이 뚱뚱한 부분을 좌우로 고르게 나눠 펴면 뜻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사각형의 메밀 반죽에서 살이 많은 부분은 어디인지 알고 있어야 하며 그 부분을 정확한 방향으로 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밀대의 크기가 커서 반죽이 얇은 부분 위로도 지나가게 되는데요. 그때는 굴리는 손에 힘을 빼주고 지나가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